야. 이게 뭐야? 네, 쓴 거예요. 이쪽은 그 퇴계 선생께서 평소 그 심신 수양을 위해 네. 또 이른바 기체조 같은 개념의 네, 수련서에 그 나오는 기체조. 그 그림입니다. 네. 이게 어느 책을 보고 여기는 이제 스테게 선생님의 필적과 자료들을 정리한 그 자료 중에 할인신방 편에 나오는 이미지들입니다. 아니 이게 제가 듣기로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이 어리셨을 적부터 이제 워낙에 잔병 치레도 많으셨고 건강이 워낙에 안 좋으셨는데 그때 네. 항상 대개서 이런 할인신방 8가지로 제가 더 알고 있는데 그 체조를 막 하셨고 지금 후손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아 왜냐면 저 양손으로 귀를 감췄다가 네. 뒤통수 치기를 24번 하셨어요. 아 실제로 혼자 때려야 돼요? 네. 때려야죠. 근데 저는 사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후손은 아니기 때문에 후손분들이 이제 좀 너튜브 이런 데 검색해보면은 또 이제 막 하시더라고요. 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안 줘도 돼? 앉으면 안 되잖아. 아 괜찮습니다. 안 줘도 이런 식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1번이라고 치면은 네네. 윗니 아랫니 마주치면서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? 양손으로 귀를 감쌌다가 양손으로 귀를 감쌌다가 뒤통수를 24번 뒤통수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됐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더 세게 쳐야 될걸요? 아. 더 세게 쳐야 될걸요? 10번 했고요. 이런 식이 있고 혀를 좌우로 돌리면서 잇몸 씻어내기를 36번 하는데 침을 모아서 삼키기를 3번 하죠. 아 이거 상상을 해봐도 36번인데 그 침이 또 확률이 유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 침이어도 확률이 유명하기 때문에 잇몸 씻어내기 좀 하셔야 됩니다. 네 하고 있습니까? 침을 모아서 일단 한 번 했는데 요걸 네. 이제 뭐 세 번 정도 하셨다가 말씀을 드렸고 다리 양손을 깍지 끼고 몸을 앞으로 굽혀가지고요 발바닥을 쥐었다 펴기를 12번 하는 뒤 정좌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명상 발바닥을 손으로 쥐어야 돼요 이게 잡혀야 손으로. 돼요 잡혀야 돼요 쥐어야 돼요 그렇지 어이씨 우와 우연하네 저 오금 펴야 되고요 저 오금 펴야 되고요 아우 나는 이제 공부 포기할래. 야 근데 오늘날도 의미 있는 거네 정말. 근데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실제로. 지금도 많이 하신대요. 네. 오늘 정말 귀여워요. 어깨랑 또 이런 데 좋은 데 내가.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따라하면 좋겠네. 실제로 진짜 지금도 좋은 거 같아요. 땀도 나고.